이번 시간에는 8비트 브러싱 연습곡 15야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하시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카포를 빼셔도 되고요. 다른 프렛에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노래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24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도돌이가 있으니까 9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쭉 연주하시다가 32번째까지 연주하시고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9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다시 쭉 연주하다가 2코다가 있는 24번째 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33번째 마디를 건너뜁니다. 그 다음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칼립소 리듬과 비슷한 주법입니다. 다운, 다운 업, 허선질 업, 다운 업. 액센트는 두 번째 박, 네 번째 박에 있죠. 액센트가 나오는 부분은 브러싱으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다운, 브러싱 업, 허선질 업, 브러싱 업. 자, 그 다음 나오는 주법은 17번째 마디부터 24번째 마디까지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마디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주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 또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7번째, 8번째 마디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8비트 연주를 다운스트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4, 15마디, 38, 39마디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칼립소 비슷한 리듬에서 코드가 두 개 나올 때는 앞에 두 박자 리듬을 반복해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다운, 브러싱 업, 다운, 브러싱 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A 코드에서 B 마이너로 바꿀 때와 B 마이너에서 E 코드로 바뀔 때는 왼손이 틀리기 쉬우니까 이 네 개 코드 순서를 잠깐 외워놓고 왼손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안 틀리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마디입니다. 43, 44, 45마디. 자, 이 곡은 fade out을 끝나는 곡인데요. 노래가 점점 작아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fade out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도 되고요. 페이드아웃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세 마디만 적용해서 페이드아웃을 적용했는데 앞에 두 마디를 더 추가해서 페이드아웃을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